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장기선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아저씨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봐,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같으면, 이게 저 방송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줄 수 없고, 한번 드러나 보자고. 얘기해, 그냥. 니 120틱 놓고 거래하는구나. 아, 뭐 120틱도 괜찮긴 해. 5,350? 5,350은 뭐야? 5,350틱이야? 네가 저기 뭐 나름대로 뭘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아, 인정은 할게. 여러 가지로 뭐 연구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할게, 형이. 자, 그러면은 왜 저기 5,350틱을 장기선으로 설정을 했니?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뭐 설정을 했을 거 아니야? 자, 일단 그 답변은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들을 거고, 그냥 너가 쓰고 싶으면 쓰고. 자, 우리가 틱 거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자, 틱 거래를 하겠다는 일단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틱 거래를 해야 되겠다. 네가 틱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으니까 틱 거래를 했을 거야. 왜? 1분으로 봤을 때 1분이라는 시간보다 더 자세하게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120틱을 설정을 한것 같아. 거기까지 갈 데가 많아서 그냥 막연하게 이유가 그거야? 자, 120틱 많이 쓰는 건 사실이야. 형도 인정할게. 자, 보통 틱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1분봉 그다음에 뭐 5분봉, 10분봉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주가의 흐름을 빨리빨리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120틱 뭐 이렇게 뭐 틱을 거래를 하거든. 형은 옛날에 120틱짜리는 안 썼고 보통 틱 거래를 하면 두 틱, 세 틱짜리로 형은 거래를 했었어. 초단타를 칠 땐. 근데 무진장 힘들지?
그래서 60틱도 써보고 120틱도 써보고 이렇게 다 써보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틱거래를 하겠다는 뜻은 내가 1분봉을 보는 것보다 5분봉을 보는 것보다 주가의 변화가 더 빨리빨리 변동폭이 오는 거를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틱거래를 설정을 해놓고 하는 거야. 그지? 원인은 그거란 말이야. 1분봉보다 더 빨리빨리 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20틱, 뭐 30틱, 5틱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워낙 빨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20틱은 뭐 그래도 뭐 그다지 빨리 움직이지는 않지. 그런데 주간장 같은 경우 거래가 많지 않을 땐 오히려 1분봉, 2분봉, 뭐 5분봉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늦지. 그지? 내가 보기에는 태호야, 네가 과정인 것 같아, 과정. 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건, 그거는 절대 나쁜 건 아니야. 왜, 다방면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숱하게 깨져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너만의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이 안 말려. 말리지 않아, 절대. 그것도 그 투자법이 틱거래를 하는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거래량이 적을 때는 적을 때대로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빨라가지고 변동폭이 빠를 때는 조금 더 빨리빨리 디테일하게 분봉보다 더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방법이 나쁜 거는 아니야.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정도로 보려고 그러면 너 실력도 물론 좋아져야 되고, 근데 너는 지금 가장 기본을 무시하고 투자를 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아침에 요일준비땅 하면은 아침에 이제 그 주식거래 하는 애들 보면 주식 실시간 방송하는 애들 내가 아까도 잠시 주식거래 하는 사람들, 단타 치는 사람들 봤어, 들어가서. 뭐 상담이 뭐한 수천 명 되더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시 봤어. 수천 명이야. 상담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해주는 거야. 그냥 선 쭉쭉쭉 긋고, 여기 밑에 떨어지면은 그냥 손절 치고, 돌파하면 홀딩하고, 그게 그냥 주식 상담의 전부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뭐 재무 차트는 아예 보지도 않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지금 주식 얘기를 하냐? 내가 보기에는 니는 큰 추세를 안 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불안해. 안 돼. 너가 물렸을 때, 자, 우리가 교육을 내가 형이 너한테 가르쳐 줬을 때 뭐라고 가르쳐 줬니? 제일 먼저 큰 맥을 보고 들어가라. 자, 상승장에다가 형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조정이 오면 매도로도 때리지 않냐? 그지? 근데 너는 지금 형 같은 실력이 안 되잖아. 안 되면 물려도 기다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서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추세를 보고 따져야 되는데, 틱 추세 갖고 장기 추세를, 아, 물론 뭐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네가 5,350 틱을 설정을 해 봤을 때 종목에 따라서 틀리지만 일봉보다 5,350이 더 장기선이야? 아니면은 더, 아, 아니면 장기선이야? 아니면 단기선이야? 그러니까 일봉의 한반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지?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른다고? 내가 나중에 형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 아무튼 아까제 형이 얘기했잖냐. 형의 질문이 요지는 자 너가 전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직장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잠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하루 일당을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벌겠다라고 들어온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부터 확인을 해야 돼? 너가 이제 회사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어. 자, 컴퓨터 딱 켜고, 너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딱 켰다고. 주문창을 꺼내놓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속임 없이, 너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을 형한테 한번 얘기해봐. 나 컴퓨터 들어와서 컴퓨터 전원 스위치 넣고 로그인해서 차트 켰어. 그리고 주문창 열어놓고 그리고 제일 먼저 너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고. 뭔 소리야? 거의 70% 확률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형의 질문이 뭔지는 알지?
너가 컴퓨터를 거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를 딱 켜놓고 차트를 딱 켜놓고 제일 먼저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취한 행동이 뭔지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 얘기는 먼저 60분봉 보고 10분봉 보고 120층 120티 보고 1분봉을 봤다는 이야기네. 형이 너한테 그렇게 처음에 교육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냐? 오늘 너 형한테 오늘 혼좀 나라. 공개적으로 혼나네. 공개적으로 그래봐야 우리 회원들밖에 없어, 여기. 자. 4개 설정은 형이 조금 이따가 물어볼 것이고, 자, 봐봐. 컴퓨터를 딱 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 아, 지금 장이 오늘이 상승장인가? 오늘의 일봉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지. 너가 아침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 자, 아침 7시에 요유준비 땅 해가지고 해외 선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너가 저녁 때 10시에 들어왔으면, 이미 12시간 반이 지나간 거야. 그지? 그럼 12시간 반 동안 얘가 지금 어느 구간에서 오늘 상승을 했다가 아침장에 요유준비 땅 시초가가 얼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만약에 상승장이면 얼마를 바닥을 찍고 주가, 저점을 찍고 주가가 반등권이 와서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가라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아, 내가 매수를 진입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 매도로 진입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파악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60분봉 대충 훑어보고 10분봉 보고 120층 보고 1분봉 보고 그러면 임마 형이 뭐라 그랬어? 어? 부산에서 요유준비 땅 해가지고 서울까지가 목표 간대. 지금 부산에서 요유준비 땅 해가지고 대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옥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산까지 올라왔다가 서울이 코앞인데 때려 맞고 다시 천안까지 내려갔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매도로 분석을 내가 지금 매도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가?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게 유리한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오늘 돈 버는 첫 번째 비결이잖아. 근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앉아가지고 10분봉 보고 5분봉을 봤으면 얘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지금 대전을 거쳤다가 수원까지 올라왔다가 오산까지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 밑에 저기 뭐 경상도 하남까지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건지 5분봉을 보고 10분봉을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어디에 오늘 하루 왼종일 행적이 어디서 왔다 갔다 했는지 왜, 아, 뭐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가 백날 깨지는 거야. 백날 거래해봐야. 자, 형이 아까제 너 들어왔을 때야. 너 들어왔을 때 지금 너 지금 몇 시에 들어왔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 9시 17분이야. 자, 9시 17분이면 여기지. 어? 자, 여기가 지금 9시 22분이니까.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고,
너 들어왔을 때 형이 뭐라 그랬어? 야, 지금은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기억나?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이 얼마야, 이게? 어? 지금 30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된 사이에 앉아가지고 수십만 원 먹은 거잖아. 네가 왜 돈을 못 버는지 알겠지? 형이 이 얘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거야. 가장 돈 버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형이 지난번에 너하고 그 암지하고 그때 우리 저녁 때 늦게 맥주 먹은 지가 지금 벌써 한 2년 전이다, 그지? 너 그때도 이상한 얘기 자꾸 하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어. 야, 이 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엉뚱한 거 머릿속에다가 실력도 없는 놈이 이것저것 다 볶아가지고 날마다 후라이팬 볶듯이 날마다 휘젓거려 봐야 음식 안 된다. 어? 먹질 해봐야 그게 되겠냐고, 그게. 기본을 무시하고 투자를 하는데. 자,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태호야, 방향을 잡아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너는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5분봉, 10분봉, 뭐, 예를 들어가지고, 120틱, 240틱, 그 동굴 뚫린 것만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 동굴 이미 뚫린 자리만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동굴만 쳐다보고 앉았으니, 그 돈이 되겠냐, 이놈아? 그것만 막 후비고 다니는데 그게 돈이 되겠냐고. 그러면 결론 난 거지? 그래서 형이 아까지 얘기한 거야. 어? 물려도 추세를 보면 수익이 난다고. 자, 지금 상승 추세장이잖아. 자, 여기 봐봐. 상승 추세장이잖니, 그지? 상승 추세장인데 아까도 요 구간은 올라오면 매도로 때리는 구간이란 말이야. 얘가 왜 빠졌다가 여기서 올라오겠어? 어? 기술적 반등이 왜 올라오겠냐고. 어? 자, 어떻게 됐든, 어제, 그러니까 벌써, 내가 지금 방송한 지가 벌써 4일째 아니니, 4일째? 첫날 여기 지금 나야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S&P가, 어?
그때 3033인가 아마 나야가 아마 진입 들어갔을 구간이야. 그때 내가 댓글에다가 뭐라고 적어줬냐면 분석시황에다가 3087 이번 주에 고점이 1차가 3087이다. 그리고 3087을 이번 주에 돌파를 하면 3100 3103 3103이 이번 주에 작전 세력들의 목표가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제 오버 슈팅이 나왔어. 오버 슈팅이 나올 때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S&P는 1103이 이번 주 최고 고점에 목표가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랬어. 자, 그리고 나스닥은 상방이 뚫렸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S&P가 올라가려고 하면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다. S&P가 장을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장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S&P가 아니라 나스닥이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주가를 갖다가 끌고 올라가면 S&P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어제. 그래서 어제 오버슈팅이 장중에 나와가지고, 자, 종가가 어디에서 끝났냐? 나도 확인 안 했어. 자, 종가가 3117에 끝났네. 3117. 자, 이제 오늘 이제 중대 고비야. S&P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상방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데, 자, S&P가 오늘 중대 고비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이 또 목요일이고, 자, 오늘 장중에 마감으로 해가지고 상승장으로 끝나지 않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가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왜? S&P가 오늘의 이번 주에 고점을 이미 쳤기 때문에 치고 밀리는 중이거든. 그리고 어제 저기 뭐야 나야 기억나지? 어? 자, 여기 보면 어제 형이 크루드 오일 형이 뭐라고 그랬니? 어제 무조건 어제 고점 끝났다 그러고 그랬지. 우리 장중에 방송에 방송할 때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 자, 우리가 방송할 때 여기쯤 됐었지. 나야, 대답해봐. 나야 방송 안 듣고 있나 보다, 야. 자, 어제 형이 뭐라 그랬니? 장중에. 얘 씩씩하게 양봉으로 막한 이만큼 치고 올라왔을 때 형이 뭐라 그랬어? 이번 주 목표가 쳤다고 그랬지? 아내가 왜? 거래하지 말래? 자, 어제 내가 양봉 씩씩하게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야 아마 기억날 거야. 야, 크루드 오일 이번 주 목표가 끝났다? 때려죽어도 오늘 고점, 이번 주 고점이 끝났기 때문에 때려죽어도 오늘은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자, 봐. 종가에 오히려 양봉 이만큼까지 밀렸던 거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끝난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자,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이맘때 얘기다. 자, 오늘은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 얘는. 그래서 매도가 유리하다. 아무리 지금 현재 양봉으로 막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어도 얘 무조건 밀린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새벽에 많이 밀렸다가 일부 회복해 가지고 끝난 거야. 그리고 방법은 오늘은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고 내일 목요일날 다시 올라오든가, 아니면 금요일날 양봉으로 끝나든가, 아니면은 고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장으로 끝나든가, 둘중 하나에 하나다. 그거는 예측이지. 근데 형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자, 이게 바로 태호야. 뭐냐면 어제 나야가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구간인가? 아, 얘는 이미 서울을 도착을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장중에 어제 주간장 3시경에 고점을 이미 이번 주 고점 최고 고점을 때려 맞았다. 자,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미 서울을 터치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나 서울 왔다. 이제 갔다. 도장 찍었다. 그러고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태호 너는 어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장중에 들어왔으면 얘가 서울까지 왔다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인지 파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깨지지. 어쩌다가 먹고 어쩌다가 왕창 깨지고. 그러니까 태호야, 이제 앞으로는 그것부터 먼저 바꿔, 알았지? 오늘 하루의 흐름을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래?